배구를 향한 또 다른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 배구리그 경남과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시즌 4라운드 경기 이곳 경남과기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자, 2017년 3월에 시작했던 대학 배구리그 어느덧 4라운드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경남과기대학교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시즌 3경기를 거치면서 2승 1패로 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개막전이었죠. 충남대학교의 홈경기에서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역시 홈경기에서 경희대학교를 맞이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에 두 경기를 내리 패배하면서 1승 2패라는 성적을 안고 경남과기대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시죠. 1위부터 12위까지의 대학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익대학교가 4전 전승으로 승점 12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경기대학교, 조선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맞붙는 홈팀 경기과기대학교가 경남과기대학교가 3전 2승 1무 승점 5점으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위는 중부대학교, 그리고 9위가 오늘 원정팀이죠. 성균관대학교가 1승 2패 승점 2점으로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명지대학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이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승점 1점씩만 랭크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A조였죠. 3위를 기록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 최종 3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쉽게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못했었고요. 경남과기대학교 역시 A조,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조였습니다. 5위 3승 7패를 차지하면서 예선을 탈락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팀의 랭크 차이가 두 계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가 경남과기대학교를 앞지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중위권 싸움, 특히 시즌이 중반으로 갈수록 순위 싸움이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양 팀으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남과기대학교 김영태 감독이 이끄는 이 학교의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인혁의 의존증을 버려라. 공격 점유율이 무려 52.55%입니다. 사실상 공격의 절반 이상을 김인혁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인데요. 물론 득점 78득점을 해주고 있지만 김인혁이 사라졌을 때, 김인혁이 부상이나 혹은 체력적인 문제로 잠깐 교체되어 나갔을 때 과연 어떤 비책을 갖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길 때가 됐다. 6경기 2013년부터 이어져온 맞대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5번을 졌습니다. 특히 작년 시즌과 재작년 시즌에 모두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이제는 이길 때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김영태 감독이 성균관대학교를 맞이했습니다. 12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생이 없는 대학교입니다. 하지만 4학년, 3학년 관록으로 이런 선수층의 얇은 것을 이겨내겠다는 경남과기대학교의 김영태 감독의 출사표를 제가 경기 전에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자, 이에 맞붙는 성균관대학교의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강호팀입니다. 작년 시즌 그리고 2013년부터 플레이오프를 꾸준하게 진출을 하면서 전통의 강호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졸업생의 빈자리가 매우 무섭습니다. 황태의, 정준혁, 베이노 그리고 현대캐피탈의 이시우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이 4명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전통의 강호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높이가 굉장히 높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4명의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높이보다는 스피드백으로서의 변화를 다짐을 했는데요. 신선호 감독의 이 도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오늘 경남과기대학교의 경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남과기대학교의 역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요. 2013년 7위, 2014년 11위. 최하위였죠. 2015년 8위, 2016년 작년 시즌에 A조 6개 팀장 가운데 5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2013년에 5위를 기록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인하대학교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6강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대학교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맞았습니다. 2015년도 역시 4위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지만 4강 플레이오프에서 4위로 탈락을 했고요. 2016년 작년 시즌도 6강 플레이오프에서 3위로 아쉽게 탈락을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의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과기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에 라이트 포지션의 김태환, 2번에 세터 박현경, 3번에 레프트 김인혁, 7번에 센터 김용근, 9번에 센터 강탄구, 13번에 레프트 표현우, 10번에 리베로 황동선 선수입니다. 위치를 보시면요. 1번 자리에 13번 표현우 선수, 2번 자리에 김태환 선수, 3번 자리에 강탄구 선수, 4번 자리에 김인혁 선수, 5번 자리에 박현경 선수, 6번 자리에 김태환 선수, 그리고 제일 리베로 황동선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라인업 역시 4번에 이한솔 레프트 포지션, 9번에 세터 정승현, 10번에 센터 김정윤, 11번에 센터 김승태, 14번에 라이트 김준홍, 15번에 라이트 정수용, 5번에 리베로 이상욱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1번 자리에 9번 정승현 선수, 2번 자리에 11번 김승태 선수, 3번 자리에 15번 정수용, 4번 자리에 14번 김준홍, 5번 자리에 10번 김정윤, 6번 자리에 4번 이한솔, 제일 리베로 이상욱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심과 부심을 맡아주실 심판분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은 국제 심판이시죠. 최재호 주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부심은 김종훈 부심, 제1선심의 마석순 심판, 제2선심의 김기숙, 제2선심의 김태우, 제4선심의 김미라 선심께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선수 이름이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의 이한솔 선수, 9번의 정승현 선수, 세터를 맡고 있죠. 3번의 센터 김정윤 선수, 11번 11번의 센터 김승태, 14번 김준홍, 14번의 라이트 김준홍, 15번 15번 라이트 캡틴 정수영 선수, 제일 리베로 5번의 이상욱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감독, 2015년부터 팀을 이끌어온 신선호 감독님께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홈팀 경남 과기대학교의 선수 소개입니다. 1번에 라이트 김태환, 2번 2번에 세터 박현경, 3번 3번에 레프트 김인혁, 7번에 센터 김용근, 9번에 센터 강탄구, 13번 레프트 표현우, 제일 리베로 10번에 황동선 선수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창단 이후에 계속해서 경남과기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영태 감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이 오늘 경기의 홈팀입니다. 경남과기대학교 선수들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성균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심께서는 최재호 심판님이신데요. 프로리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국제 심판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제 심판인 최재호 심판님께서 주심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순위권이 요동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최재호 심판님께서 좋은 경기, 멋진 심판 또 맡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양팀의 리베로 선수들이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고요. 경남과기대학교 황동선 선수와 성균관대학교 이상욱 선수가 코트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1세트 경기 경남과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먼저 상대를 기선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를 가장 키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자, 서브는 성균관대학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번의 세터 정승현 선수의 서브로 1세트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정승현. 강하게 들어갑니다. 박현경 왼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김인혁.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은 경남과기대학교가 득점합니다. 1대0. 역시 주포 김인혁을 활용한 공격, 김인혁이 깔끔하게 공격 성공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서브 준비합니다. 김태환. 길었죠?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블러킹 득점! 초반의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인혁의 득점. 상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블러킹까지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김태환.
지금은 경고를 주고 있죠. 네, 밖에 있는 선수와의 지나친 리액션을 최재호 주심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경남 과기대학교의 김태환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브는 김태환.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목적타 섭! 아웃됐습니다. 범실. 약간 길었던 서브. 2대 1.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목적타 섭. 이번에도 왼쪽으로 블러킹 어택 커버. 다시 한번 김인혁 득점 성공합니다. 1세트에 나오고 있는 석점 모두 김인혁이 득점하고 있습니다. 3대 1. 초반 흐름은 경남 과기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서브는 강탄구. 낮고 빠르게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어택 커버.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엔 높았죠.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경기 초반이지만 경남과기대학교 역시 주포 김인혁을 활용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정수용. 목적타 섭. 이번에도 왼쪽으로 연타로 살려냈습니다. 이상욱 리베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공격 꽂힙니다. 정수용. 정수용의 오늘 경기 득점 첫 득점입니다. 득점에 성공한 정수용이 서브 준비합니다. 3대 3 동점. 강하게 리시브 살짝 불안했죠. 이번에도 왼쪽으로 김인혁. 확실합니다. 4대 3. 득점에 성공한 김인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4대 3으로 앞서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 4득점 모두 김인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4대 4. 범실 두 개째. 김인혁 선수의 모습이죠. 4대 4. 초반 흐름은 시속 게임입니다. 김준홍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박현경. 이번엔 왼쪽으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표현우의 득점. 김인혁이 아닌 선수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5대 4. 세터 박현경의 서브. 목적타 서브. 이한 소리 받았고요. 에이석공 어택 커버. 리베로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공격. 어택 커버. 이번에 백어택 블러킹. 다시 한번 경남과기대 볼. 뒤쪽에서 공격 블러킹 성공. 이한솔. 5대5 동점을 만드는 이한솔의 득점이었습니다. 서브는 김정윤. 여기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팀 1세트를 가져갈 수 있겠죠. 박형경이 왼쪽으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김인혁의 득점. 김태환의 득점이었습니다. 김태환이 전위에 위치하면서 김인혁과 날개 쌍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브는 김용근. 이한솔을 받죠. 이상욱의 세트. 득점 성공. 이한솔. 자, 2학년 선수인 이한솔 선수가 감독의 믿음에 맞춰서 벌써 2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대 6 동점. 그리고 서브까지. 이한솔의 서브. 목적타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박현경 올려주고 김인혁의 스파이크. 7대 6을 만듭니다.
확실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김인혁 선수 경남 과기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7대6 낮고 빠르게 이번엔 왼쪽에서 장수홍. 그러나 어택라인 침범입니다. 센터라인 침범으로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 정수용 선수가 득점 이후에 스파이크 이후에 센터라인을 침범하면서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8대6 다시 한번 이한솔을 보내요. 이번에도 장수용. 자, 이번엔 경남 과기대학교의 침범이었습니다. 범실 초반에 범실이 조금 많은 편이죠. 8대7 정수영의 이전 3기 세 번의 시도 끝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한 점 뒤져있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서브는 세터 정승원. 박현경 왼쪽으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이한솔 스파이크 꽂힙니다. 동점. 표현으로 노려봤던 이한솔의 스파이크 동점을 만듭니다. 8대8 정승현. 목적타 서브. 박현경 에이서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김인혁의 득점.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처음으로 박현경 선수가 에이서공을 시도해봤습니다. 9대8로 앞서갑니다. 서브는 김태환. 높게 그리고 강하게 에이석공 맞불을 넣습니다만 어택 커버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정수영 꽂힙니다. 9대9 동점. 서브는 김승태. 신중하게 서브 준비합니다. 먼 거리에서 서브 그대로 들어갔고요.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어택커버 황동선.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럭과 터치아웃. 득점에 성공하는 김인혁.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선수와 김승태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김인혁 선수의 블럭과 터치아웃 공격이었습니다. 10대9 10점 고지에 먼저 오르는 경남 과기대학교. 강탄구의 서브 이한솔을 받죠. 왼쪽에서 블러킹 그러나 아웃됐습니다. 김준홍의 득점. 김용군이 노려봤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아웃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대10 동점. 서브는 정수용. 뚝 떨어지는 서브 박현경의 에이석공으로 어택 커버 이상욱. 그대로 가이드킬 블러킹 성공. 김용근 11대10을 만듭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준홍 선수. 김준홍 선수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김용근 선수입니다. 서브는 김인혁. 강하게 이상욱을 받고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이한솔 꽂힙니다. 이한솔의 득점. 이제 동점을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11대11입니다. 양 세터의 두뇌 싸움도 볼거리죠. 박현경과 정승현. 서브는 김준홍.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준홍. 황동선을 받고요. 백어택 김인혁 들어갔습니다. 전위에서는 대각선 공격, 후위에서는 백어택 공격. 이 선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2대11 공격 성공률 80%에 육박하고 있는 김인혁. 박현경의 서브 이한솔을 받습니다. 백에이 김준홍 그러나 나갔어요. 범실. 김준홍 초반에 범실 두 개가 나오면서 경남 과기대학교가 처음으로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13대11
계속된 서브 박현경. 이한솔 리시브 불안했죠. 몸에 맞고 그대로 넘깁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김태환 14대 11 석점차로 앞서가면서 더 이상 벌릴 수 없는 점수 차이. 신선호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자, 1세트 초반 14대 11, 11대 11까지 열심히 잘 쫓아갔던 성균관대학교. 그러나 김인혁과 김태환 그리고 김영군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14대 11 석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지금 정승현 선수의 세터 공급, 불공급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서 있었던 김준홍 선수의 범실이 뼈 아팠고요. 그 범실로 인해서 연속 3실점을 하면서 14대 11 종반 시즌 1세트 중반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점수 차입니다. 신선호 감독이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어떤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박현경의 서브로 계속됩니다. 14대 11 리시브 됐고 정수영의 스파이크. 신선호 감독의 주문을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14대 12 차근차근 쫓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목적타 섭 리시브가 겹쳤어요. 그리고 에이석공 어택 커버 다시 한번 넘깁니다. 백어택 김인혁의 백어택 득점 성공. 15대 12를 만듭니다. 10번에 임수혁 선수가 들어가고 7번에 김용군 선수를 빼주는 김영태 감독입니다. 원포인트 서버로 임수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5대 12 대각선을 받고요. 그리고 정수영 공격 성공. 15대 13 정승현 선수가 정수영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확실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15대 13 두 점차. 원포인트로 서브로 들어왔던 임수혁 선수가 나가고 김용군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서브는 이한솔. 오늘 3득점째 강하게. 그리고 왼쪽에서 김태환의 공격. 16대 13 석점차로 앞서갑니다. 지금은 블로커 맞고 안테나를 맞았죠. 그러면서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에이석공 그대로 공격 성공. 김승태 공격 흐름에 변화를 줘봤던 정승현 그대로 꽂혔습니다. 김승태를 활용한 에이석공. 서브는 정승현. 뚝 떨어지는 서브 왼쪽을 봤습니다. 김인혁 어택 커버. 이상욱 그리고 왼쪽에 정수영 나갔어요. 그러나 최재호 심판의 판정은 블러커 터치아웃으로 판정했습니다. 16대 15 한 점차. 부심과 주심의 판정이 엇갈렸습니다만 최종 판정은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정승현이 계속되는 서브 먼 곳을 봤죠. 그리고 백에이로 강탄구. 정승현의 질세라 박형경도 공격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강탄구를 활용한 백에이 성공. 17대 15 김태환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아직까지 서브 에이스가 없는 상황. 밀어넣기 살려냈죠. 이번엔 김인혁 블락킹 성공. 김승태 주포 김인혁을 막아내는 김승태의 블록킹이었습니다. 17대 16 블록킹에 성공한 김승태가 기분 좋게 서브를 준비합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밀어넣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웃됐죠. 동점을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형경과
김인혁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흥국한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7대 17. 계속되는 서브는 김승태.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피하지 않는 김인혁. 18대 17. 서브 준비하는 경남과기대학교. 강탄구의 서브. 정승현 올려주고요. 김준홍을 받는데요. 이국이 들어갔습니다. 18대 18 동점. 표현우가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서브는 정수용. 강하게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하면서 범실.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범실을 조심해야겠죠. 1세트 19대 18 한 점 차. 주포 김인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김준영. 김인혁이 있다면 성균관 대학교는 내가 있다. 김준영이 보여줍니다. 19대 19. 자 이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20점 고지가 두 팀에게 동시에 눈앞에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나갔어요. 조금은 길었던 서브. 20점 고지는 경남 과기대학교가 먼저 등산합니다. 20대 19. 박현경의 서브 이한솔을 받죠. 그리고 정수영의 백어택. 블럭과 터치아웃. 동점을 만듭니다. 20대 20. 자 여기서 선수 교체. 양승민을 투입합니다. 양승민과 이지율 선수가 투입됐군요. 이지율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서브 좋았죠. 왼쪽을 봤습니다. 어택커버 이지율. 라인 밟고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한솔의 득점. 역전을 허용한 김영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21대 20. 1세트 단 한 번도 흐름을 내주지 않았던 경남 과기대학교가 결국에 21대 20으로 역전을 당하면서 김영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팀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1차전에 3대 2 승리, 2차전에 경희대학교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만 3차전에 목포대학교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2승 1패로 분위기가 좋았던 경남 과기대학교.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개막전 3대 2 승리 이후에 홈에서만 2연패를 당하고 원정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선 두 팀 다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그렇기 위해선 이번 1세트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대 21. 이주일의 서브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자,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죠. 김태환의 득점 성공했습니다. 21대 21. 다시 한번 선수 교체. 그대로 정승원 선수와 박차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경남과기대학교 김용근 선수의 서브. 이한솔의 리십. 오른쪽을 봤어요. 김준욱 백어택. 블럭과 터치아웃. 한 점 더 달아납니다. 22대 21. 자 서브는 이한솔.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이렉트 킬 정수영. 이한솔의 서브 에이스와 다름없는 플레이. 23대 21을 만들면서
남아있던 마지막 작전 타임을 김영태 감독이 사용했습니다. 자, 23대 21 두 점차로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 방금 나왔던 이한솔의 이런 멋진 플레이, 비록 서브 에이스, 공식적으로 기록된 결과는 서브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상대 리시브 라인에 무너뜨리면서 정수영 선수의 다이렉트 킬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고지를 먼저 선점한 성균관대학교. 김영태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들은 경남 과기대학교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두 점 차에 역전이 필요한 경남 과기대학교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어요. 박현경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표현우의 득점 23대 22. 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간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이한솔을 봤죠. 그리고 왼쪽에서 장수영 들어갔습니다. 24대 22 세트 포인트. 정수영 선수가 중요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정승현이 서브 준비합니다. 24대 22. 아, 리시브를 불안했고요. 서브 에이스.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서브 에이스가 1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결정짓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1세트 25대 22로 성균관대학교가 경남 과기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결국에 집중력을 가져갔던 성균관대학교가 서브의 힘을 앞세워서 1세트를 따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과기대학교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경남과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시즌 4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1세트 25대 22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남았던 서브에이스가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반면 경남과기대학교는 1세트 중반까지 치열하게 앞서가다가 이 범실 하나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양 팀이 현재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기록 비교 지금 세 경기까지밖에 나누지 않았지만 득점 면에서 봤을 땐 경남과기대학교가 앞서있습니다. 260득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221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모든 공격 지표 면에서도 경남과기대학교가 앞서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실이 역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74개 그리고 경남과기대학교가 83개를 기록했던 이 범실이 오늘 경기에서도 1세트 후반에 나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균관대학교가 1세트를 기분 좋게 따낼 수가 있었고요. 2세트에서도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 결과를 보면요. 역시 경남과기대학교는 김인혁 선수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계속해서 이용을 했고요.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김준홍과 정수영 그리고 이한솔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던 1세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2세트는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경남 과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표현우가
서브를 준비를 하겠고요. 경남과기대학교는 김용근 선수가 빠졌습니다. 표현우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석공 어택커버 황동선 오른쪽에서 김태환 그리고 블러킹 꽂혔습니다. 김승태의 득점. 2세트는 김승태 득점으로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앞서갑니다. 1대0. 서브는 정승원. 표현율을 봤죠. 황동선이 올려줍니다. 김인혁 쪽 그대로 넘깁니다.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나갔어요. 김준웅의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1대1 동점. 심판의 판정은 변함 없습니다. 1대1. 김태원의 서브. 낮고 빠르게 플랫업.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정수용 2대1. 확실히 정수용과 김준홍으로 이어지는 양 쌍날개 쌍포 공격이 오늘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김승태 섭 오른쪽을 받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김인혁 블러킹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김인혁의 득점 2대2. 꿋꿋하게 김인혁을 받던 박현경 그리고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2대2. 서브는 강탄구. 뚝 떨어지는 서브. 오른쪽에서 블러킹 됐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킬 살려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에이석공 어택 커버. 다시 한번 정수용 센터라인을 침범했습니다.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 랠리가 길어졌습니다만 결국에 마지막은 범실이었습니다. 3대2. 서브는 계속된 강탄구. 자 이번에도 낮고 빠르게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범실 3대3 동점. 서브는 캡틴 정수용 선수입니다. 뒤쪽을 봤죠. 그대로 넘겼습니다. 박현경의 재치있는 플레이. 상대 블로커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박현경 선수가 시간차로 재치있는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4대3. 서브는 김인혁. 강하게 서브 에이스 김인혁.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에이스 경남 과기대학교가 보여줍니다. 5대3.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에도 강한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킬 김용근. 사실상의 서브 에이스와 다름없었던 플레이. 신선호 감독의 작전 타임을 끌어냅니다. 6대3. 자 2세트 초반까지 3대3으로 양팀이 시속 게임을 펼쳤습니다만 역시 경남 과기대학교에는 이 선수가 있었죠. 지금 임무를 꿋꿋하게 수행을 하고 물을 마셨던 김인혁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서브 에이스 한 방과 그 다음에 김용근 선수의 다이렉트 킬을 이끌어내면서 6대3 더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2세트 초반의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 김인혁 선수의 서브를 받아내지 못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점수 차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신선화 감독이 조금은 이른 타임에 2세트 초반에 작전 타임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나 서브는 김인혁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정승현이 왼쪽으로 블러킹 성공! 김용근! 서브를 막아냈다면 우리에겐 블러킹이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근 7대 3. 김인형의 연속 네 번째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정승현 올려주고요. 오른쪽에서 어택 커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김준웅의 득점. 7대 4. 득점에 성공한 김준홍이 서브 준비합니다. 7대 4. 석점차. 신중하게 때릴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대로 강하게 네트 맞고 불안했어요. 황동선이 그대로 넘깁니다. 정승현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김준홍 연속 2득점 7대 5. 백어택으로 확실하게 경남 과기대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렸던 김준홍 선수의 득점 쫓아가고 있습니다. 두 점 차. 김준홍의 서브 김태환을 받고요. 이번엔 표현우 어택 커버 이상욱 그리고 왼쪽에서 블러킹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이한솔 박형경 표현우 블러킹 그러나 여기서 막혔습니다. 김정윤 7대 6을 만들면서 이번엔 김영태 감독의 작전 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 작전 타임은 7대 3이었는데요 지금은 7대 6이 됐습니다. 그 말은 성균관대학교가 연속 3득점을 했다는 말이고요. 결국 김영태 감독의 작전 타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성균관대학교 높이가 살아나면서 특유의 높이가 살아나면서 김승태 선수와 김정윤 선수의 센터 라인을 표현우 선수와 김태환 그리고 김혁 선수가 후위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위 쪽에서의 공격을 확실하게 점령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반면 2세트 초반 7대 3까지 앞서갔던 경남 과기대학교 김인혁 선수의 서브가 상대의 리시버가 받아내자마자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더 다변화된 채널로 공격을 해야 하는 경남 과기대학교입니다. 김준홍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이번엔 백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인혁 그러나 상대의 블로커를 너무 의식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좀 많이 꺾었죠. 7대 7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승부는 원점. 김준홍이 연속 다섯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동선을 받고요. 김인혁의 백어택 블럭과 터치아웃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8대 7. 리베로 황동선의 몸을 살리지 않는 플레이 김인혁의 숨은 조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8대 7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서브는 박형경 정승현 올려주고요. 이번에도 백어택 김준홍의 득점 8대 8 동점을 만듭니다. 확실히 김준홍과 정수용의 이 양 쌍포가 김인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8대 8 동점 서브는 김정윤 조금 길었습니다. 화기대학교의 득점 9대 8 김용근의 서브 네트 살짝 넘어갔고요. 정승현이 오른쪽으로 김준웅의 득점 또다시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두 팀
김인혁 대 김준웅 정수용 조합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9대9. 서브는 이한솔. 황동선을 받고요. 왼쪽에서 김태환이 우뚝 쏟습니다. 어택 커버. 이번에도 왼쪽 블락카 터치아웃. 정수영의 역전 득점. 10대 9를 만듭니다. 10대 9로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서브는 이한솔. 강하게 때리죠. 김인혁을 받고요. 올려줬습니다. 표현우의 득점. 그러나 나갔어요. 이한솔이 환호합니다. 11대 9. 아쉬워했던 표현우. 서브는 이한솔. 이한솔 연타로 때립니다. 황동선을 받고요. 에이석공 강탄구. 흐름을 돌리기 위한 변칙 흐름. 그리고 강탄구의 득점. 박현경의 강탄구를 활용했습니다. 11대 10. 한 점차. 서브는 표현우. 왼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정수용. 오래간만에 터진 정수용의 득점.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대 10. 서브는 세터 정승현입니다. 네트 살짝 넘어왔고요. 백에이로 김태환. 블로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김태환을 활용했던 박현경.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2대 11 한 점차. 김태환의 강한 서브. 백태 맞고 떨어졌습니다. 왼쪽을 받죠.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준웅의 범실. 더블 컨택을 지적하는 최재호 주심.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는 김태환. 이번에도 강하게 서브 에이스 김태환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남 과기대학교 13대 12. 이한솔을 봤었죠. 목적타 서브로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김태환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이상욱 쪽. 그대로 넘기죠. 황동선과 김태환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김인혁이 합니다. 나갔다는 판정. 김인혁이 항의해보지만 심판의 판정은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나갔습니다. 표현을 노려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앞서가는 경남 과기대학교. 8번에 김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박현경 선수가 빠졌고요. 서브는 강탄구. 목적타 서브. 오른쪽에서 정수영. 김인영의 블러킹. 15대 13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정수영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김인혁. 강탄구의 두 번째 서브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낮고 빠르게 그대로 넘어왔고요. 다이렉트 킬 여의치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어택 커버 표현우. 김인혁 여의치 않았고요. 이상욱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정수영 김인혁의 블러킹. 16대 13.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결국 정수영에게 휴식을 주면서 양승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 서브는 계속된 강탄구. 역시 특유의 낮고 빠른 서브. 왼쪽을 받죠. 블러킹 됐습니다. 어택커버 표현우. 김태환 올려주고 김인혁을 받습니다. 그대로 이번엔 살려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체 투입하자 공격을 해봤다 양승민.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엔 나갔습니다. 조금 길었죠. 16대 14. 그리고 박형경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두 점 차. 양승민의 서브. 황동선을 받고요. 에이서공 김영근. 알고도 못 막는 김영근의 석공 공격. 블로커 3명이 동시에 떠올랐지만 그 사이로 절묘하게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17대 14 석점 차. 그리고 블로킹 연속 두 개를 보여주면서 흐름을 가져왔던 김인혁의 서브. 왼쪽에서 연타로 이한솔이 공격했고요. 표현우를 받습니다. 블로킹 뚫어냅니다. 표현우의 득점. 18대 14 넉점 차. 신선호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이 지금 불렸습니다. 18대 14 넉점 차. 빼앗겼던 1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경남과기대학교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역시 2세트 주포 김인혁의 공격과 블로킹, 서브 세 가지가 모두 살아나면서 18대 14 현재 앞서고 있고요. 1세트 기록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 김인혁 선수가 10득점, 공격 성공률 53.33%, 점유율이 무려 53.57%입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김준호과 정수영이 사이좋게 6득점씩을 기록을 하면서 1세트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범실은 과기대가 5개, 성균관대학교가 4개를 기록하면서 25대 22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세트 현재 18대 14 넉점차로 앞서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의 주포 김인혁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으로 김준홍 득점 성공. 김인혁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새겨놓고 있는 김준홍입니다. 18대 15 석점차. 득점에 성공했던 김준홍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황동선을 받고요. 김인혁의 백어택. 어택커버 황동선. 이번엔 왼쪽으로 표현우의 득점. 19대 15 넉점 차. 김인혁이 막히면 표현우가 어느 순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수의 세터 박형경. 뚝 떨어지는 서브. 오른쪽으로 백어택. 네트에 걸렸습니다. 20점 고지에 먼저 오르는 경남 과기대학교. 서브는 박형경이 계속 준비합니다. 5점 차. 다이렉트 킬. 그리고 왼쪽에서 표현우. 자, 이공이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블로크 맞고 조금 굴절된 공이 그대로 득점에 성공해 됐던 장면이죠. 표현우의 득점 21대 15 6점 차. 박형경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 여의치 않았습니다. 표현우 밀어넣기. 정승현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이한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한솔의 득점. 자, 김정윤을 잠깐 빼주고요.
19분에 이주일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1대 16, 5점 차. 1학년 학생이죠. 1998년생 속초구를 졸업했습니다. 백어택 김인혁. 자, 이게 이것마저 들어가네요. 김인혁 선수가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공격에 시도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었는데도 득점에 성공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될 사람은 된다라는 말을 지금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22대 16, 6점 차. 몸이 뒤로 젖혀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넣는데 블로커를 지나치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 빈 공간으로 떨어졌던 득점이었습니다. 자, 임수혁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고요. 이동 공격! 자, 오래간만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동 공격을 보여준 김승태 선수입니다. 22대 17. 그리고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갔던 임수혁 선수가 빠지고 다시 한번 박현경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격 됐고요. 김인혁의 백어택! 어택 커버 됐고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김준홍의 범실.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 23대 17, 6점 차. 조금은 멀어 보이는 점수 차 표현우가 서브 준비합니다. 과기대 캡틴 레프트 표현우 서브 넣고요. 또다시 이동 공격 김승태. 이번엔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을 살려내나요? 살려냈습니다. 멋진 플레이. 그리고 밀어넣기. 정승현의 득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두 팀의 플레이가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승현의 득점. 23대 18. 리시브 됐고요. 김인혁을 보겠죠. 김인혁의 백어택. 김인혁이 어택 커버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혁 밀어넣기 연타로 살려냈습니다. 정승현. 이번에 김준홍 블럭과 터치아웃. 23대 19. 자, 성균관대학교는 이원중 선수가 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에 정승현 선수가 자신의 시즌 첫 선발로 지난 경기에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감독의 부름에 맞춰서 두 번째 선발 경기를 멋지게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의 서브. 김인혁이죠. 네, 김인혁의 득점. 상대 리시브 라인의 범실이었습니다. 24대 19. 2세트 세트 포인트는 경남 과기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2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김태환 강하게, 너무 강했습니다. 24대 20. 넉점 차. 서브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뚝 떨어진 서브 표현으로 받죠. 그리고 김인혁 블락킹 성공. 김준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4대 21. 그리고 결국 남아있던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4대 21 석점차지만 김영태 감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점수를 뺏기면 역시 분위기가 완전 나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마지막 포인트를 올리기 위한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대 21 석점차. 방금과 같이 상대 블로커들이 김인혁만을 마크하고 3명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표현우나 혹은 강탄구 김용근을 활용한 석공 공격도 박현경 선수가 공격 옵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과연 마지막 2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위닝샷은 어떤 공격으로 이끌어갈지 박현경 선수의 선택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승태가 서브 준비합니다. 24대 21 석점차. 낮고 빠르게 박현경의 선택 김인혁이었습니다. 역시 블러킹. 상대가 알고 있었어요. 김정윤의 득점. 24대 22. 이젠 두 점 차. 알 수 없습니다.
김인혁을 집중 막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형경의 선택. 또다시 고민이 깊어지겠죠. 24대 22. 황동선, 박형경, 이번엔 김인혁 막아냈습니다. 김준홍 어택커버 됐고요. 또다시 김인혁 어택커버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홍 블록킹 성공했습니다. 블록킹에 성공하면서 강탄구의 득점 25대 21로 2세트는 경남 과기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에서 강탄구 선수의 블록킹 이후에 아웃으로 되는 장면으로 봤지만 정승현 선수의 몸을 맞고 나가면서 25대 21로 경남 과기대학교가 2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1대 1 균형을 맞추면서 3세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기 흐름입니다. 역시 2세트 김인혁 선수의 주포적인 공격력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성균관대학교가 김준홍 선수 그리고 정수영 선수가 빠져있으면서 1세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경남과기대학교입니다. 자, 2세트까지 세트스코어 1대1을 기록하면서 결국에 오늘 경기가 끝이 나려면 4세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세트는 25대22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했고요. 2세트는 반대로 25대22로 경남과기대학교가 승리를 했던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세트 경기 역시 주포 김인혁 선수가 여전한 활동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을 이뤄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주장이었던 정수용 선수가 2세트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세트 중반에 양승민 선수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잠깐 확인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25대 22로 끝날 경기가 아니었죠. 한 7점 차까지 벌려져 있었지만 김인혁 선수를 상대 블로커 3명이 달라붙으면서 연속 3실점을 했고 불안불안한 흐름 속에서 경남 과기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양 팀의 상대 전적 최근 맞대결을 한번 살펴보면요. 6번 맞붙어서 5승 1패로 성균관대학교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2016년엔 전승, 2015년 두 번째 맞대결에서 경남 과기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고요. 2014년에도 역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2013년 이후 6번의 경기에서 6전 5승 1패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 있고요. 오늘 경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대1로 비겨있고 있는 상황. 3세트의 흐름이 오늘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경남 과기대학교, 검은색 유니폼의 이 선수죠. 9번의 정승현 선수가 입고 있는 검은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세터 정승현. 자, 3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리시브 됐고요. 이번에도 김인혁. 첫 득점은 김인혁의 몫이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1세트는 경남 과기대학교가 첫 득점을 하고 패배. 2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첫 득점을 하고 패배. 과연 3세트 경남 과기대학교가 먼저 득점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서브는 김태환. 강하게 들어갔죠. 그대로 에이서 공. 김승태. 1대1을 만듭니다. 득점에 성공한 김승태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1. 김승태 서브. 신중하게 준비하죠. 목적 타석 표현으로 봤고요. 에이서 공.
나갔습니다. 강탕구의 에이석 공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2대1. 조금 강했죠. 김승태가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범실 2대2 동점. 아쉽게 서브에 실패하면서 이상욱 리베로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이한솔을 받고요. 이번엔 에이석공. 김정민의 득점. 이 정승윤 선수가 참 과감하다는 것이 상대 블로커 두 명이 떠오르고 있는 그 사이에서도 김정윤과 김승태를 활용한 에이석공을 꾸준하게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3대2 정수영의 서브. 박형경 그리고 에이석공으로 맞불을 넣습니다. 김용근. 오늘 경기를 보면 이 두 세터의 두뇌 싸움, 박형경과 정승현의 선택지가 상대가 한 건 나도 해보겠다는 흐름으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대3 김인혁의 서브. 살짝 힘이 들어갔죠.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득점. 4대3 서브는 김준홍. 라인 살짝 넘어갔죠. 그리고 백어택 김민혁. 블럭과 터치아웃. 김민혁의 득점.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서브는 세터 박형경. 이한솔. 정승현. 그리고 백어택. 어택 커버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어택. 이 공을 살려내나요? 황동선이 쫓아갑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넘기는 김인혁. 왼쪽에서 이한솔. 그러나 김태환의 범실. 5대4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양팀 선수들이 조금 네트 쪽으로 붙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센터라인 침범 같은 범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5대4 김정윤 이동 공격으로 어택 커버 정승현. 김준홍 블록킹 성공. 김영근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블록킹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5대5 상남자란 단어가 이 선수에겐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5대5 동점을 만듭니다. 이한솔. 그리고 다시 한번 이한솔 시간차 공격 성공. 강승태 선수가 잘 뛰어주면서 이한솔 선수의 공격을 도와줬습니다. 6대5 서브는 득점에 성공한 이한솔. 벌교 상고를 나온 이 선수, 2학년 선수죠. 좀 길었습니다. 6대6 동점이 됩니다. 이제 3세트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선수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세트 초반과 같은 침착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대6 범실을 줄여야 하는 현재 시점 7대6입니다. 서브 범실이 하나씩 나왔죠. 정승현의 서브. 리시브 두 명 겹쳤습니다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동 공격 김태환. 자, 이런 공격은 과기대가 뭐 연습할 때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플레이였죠. 7대7 동점을 만듭니다. 김태환. 역시 초반 흐름은 시속 게임입니다. 이한솔을 받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박형경. 김태환의 서브가
이한솔을 흔들어놨고요. 박현경이 놓치지 않고 먹잇감을 제대로 물었습니다. 8대7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강한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엔드라인에 있던 부심 두 분이 동시에 나갔다는 판정. 8대8을 만듭니다. 김승태 뚝 떨어지죠. 박현경이 왼쪽을 봤어요. 김인혁 그러나 아웃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역전 9대8을 만듭니다. 김인혁을 봉쇄하기 위해서 김인혁이 공만 잡으면 두 명, 세 명이 기본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의 블러커. 경남 과기대가 뚫어야 할 과제겠죠. 김승태 서브 황동선이 받았고요. 이번엔 이동 공격! 강탄구! 정말 이름 그대로 탄력 있게 공을 때려냈습니다. 9대9. 김인혁이 막히면 강탄구와 표현우가 적절하게 자신의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9대9 동점. 이한솔을 집중적으로 마크하고 있죠. 오른쪽에서 정수용 그리고 박현경의 다이렉트 킬 살려냈고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김준홍 들어갔어요. 10대9. 3세트 10점 고지는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차지합니다. 정수용의 서브. 2세트 후반 잠시 휴식을 취했던 이 선수죠. 강하게 박현경 김인혁 이동 공격 어택커버 김준홍 그리고 왼쪽에서 이한솔 다시 한번 이한솔을 선택합니다. 앵글샷으로 때려봤지만 아웃됐습니다. 10대10 동점. 상대 받지 않았느냐라는 항의를 해봤던 이한솔 선수.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이 선수의 아쉬움을 더 극대화시킬 뿐이죠. 10대10 동점. 노란 리본을 달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의 홈팬들입니다.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김인혁의 서브. 11대10으로 한 점 다시 앞서갑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브는 김준홍. 던질 곳을 살피고요. 그대로 쏴봅니다만은 역시 범실입니다. 김인혁 선수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공격을 할 땐 공격, 범실 또한 따라하면서 점수 또한 11대11입니다. 박현경. 자, 연속 세 번의 범실 선수들 집중해야겠죠. 양 팀 합쳐서 서브 범실만 오늘 경기 8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윤의 서브. 신중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높게 떠오르면서 김태환이 득점. 12대12. 공중에서 상대 블로커보다 2초는 더 높이 떠올랐었던 것 같은 김태환 선수였습니다. 12대12. 서브는 김용근. 이한솔 쪽을 받고요. 다시 한번 이한솔 블러커 터치아웃. 다시 앞서갑니다. 13대12 시속 게임. 이한솔 황동선을 받죠. 왼쪽에서 공격 성공. 김태환 정승현이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180cm인데도 블로커가 뜨니까 굉장히 높네요.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정수영 득점. 14대13.
확실히 경남과기대학교는 김인혁 선수가 막히면 중앙공격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이 성균관대학교는 왼쪽 오른쪽에 김준웅 정수영 라인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가 확실하게 방향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민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14-13 박형경이 왼쪽으로 밀어넣기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김인혁 지금은 사실 호흡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상대 빈 공간을 확실하게 노려봤던 김인혁 선수 무표정하게 시크하다는 표현을 쓰죠. 시크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4-14 김태환 뚝 떨어지는 플랫업 이한소를 받고요. 오른쪽에서 정수영의 득점! 다이렉트 킬로 연결하면서 15-14 김준웅이 빠져있는 상황 그러나 정수영이 메꿔주고 있습니다. 김승태 서브 황동선의 리십 그리고 이동 공격 막아냈고요. 정수영이 그대로 넘깁니다. 박형경 다시 한번 왼쪽에서 강한 공격 김인혁 15-15 동점을 만듭니다. 역시 매너도 있네요. 정수영 선수에게 괜찮냐라는 사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혁 정수영 선수도 역시 괜찮다 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 15-15 동점 탄력 있는 강탄구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블로커 성공 김용근 김준웅 선수가 정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왼쪽에 오른쪽으로 몰려있던 선수들의 라인을 김준웅 선수가 살짝 외면하면서 공격에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김용근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정수용 성공했습니다. 16-16 동점. 자, 3세트는 정말 시속 게임이네요. 역전에 역점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까지 흐름. 결국 여기서 범실이 흐름을 좌우하겠죠. 정수용의 서브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박형경 그대로 에이석공 어택커버 이상욱 그러나 범실로 이어지면서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 17-16 자 3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김인혁의 서브 이 선수의 서브 조심해야겠죠.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역시 강하게 이성욱이 받아냈고요. 그러나 아무도 이 공을 두 번째로 터치하지 못했어요. 서브에이스로 연결되면서 18-16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한솔 선수가 어떤 착각을 했던 걸까요? 지금은 이상욱 리베로의 리시브 이후에 정말 편안하게 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한솔 선수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18-16 3세트 들어서 가장 큰 점수차 2점 차입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가 됐던 3세트 역시 김인혁의 서브 한 방이 흐름을 바꿔놨고요. 이대로 앞서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른 신선호 감독의 요청대로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흐름을 역전할 수 있을지 심판의 휘슬과 함께 다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결국 뭐 범실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한솔 선수의 범실과도 같은 플레이였죠. 정승현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18-16 2점 차 김인혁의 계속되는 섭 강하게 들어가겠죠. 이번에 뚝 떨어지는 플랫섭 왼쪽을 봤습니다. 이한솔 그러나 블로커 손에 맞은 공이 다시 한번 이한솔 선수에 맞으면서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9-16 석점차 오늘 경기 승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인혁 강하게 이한솔을 받고요. 정수영의 백어택 들어갔어요.
이한솔의 굳었던 어깨를 정수영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19대 17. 서브는 김준홍. 리시브 됐고 왼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표현우. 양 캡틴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3번 캡틴 표현우의 득점. 20대 17. 세터 박형경 서브 리시브 됐고요. 정수웅 놀아가면서 공격에 성공해봤습니다만 들어갔죠. 자 지금은요 정수용 선수의 공격을 할 때 과기대학교 선수들이 잠깐 착각을 했어요. 블로커 3명이 전부 다 뛰어오르지 못하면서 편하게 정수용 선수가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공격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공격 자체는 편하게 이루어졌던 방금 전 상황이었습니다. 20대 18 두 점차. 이주일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백에이로 어택커버 이주일 그리고 정수영의 스파이크 이번엔 나갔어요. 후반 들어서 정수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승현 선수. 21대 18 석점차. 임수혁이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죠. 여기서의 서브 한 방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한솔 올려줬고요. 이한솔에게 그대로 뚫어냅니다. 공격 성공. 자 강탄구와 김용군이 뛰어올랐는데 정확히 이 두 선수 사이로 공을 꽂아넣습니다. 이한솔 21대 19 두 점차. 아직 모릅니다. 3세트 이한솔의 서브. 그러나 이게 네트에 걸렸어요. 이런 범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2대 19 석점차로 앞서가는 과기대학교. 잊어야겠죠. 표현우의 서브 왼쪽에서 정수영 블러커 성공입니다. 김태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상황. 23대 19 넉점차. 신선호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 자 3세트도 역시 17대 17이었죠 참 시속게임으로 흘러가다가 김인혁 선수의 서브 이후에 경남과기대학교가 흐름을 잡았다면 지금은 성균관대학교가 범실로 스스로 무너진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23대 19 넉점차. 자 여기서 3세트를 과기대가 가져간다면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2, 3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승리를 향한 뭐 7분 우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반면 성균관대학교 이번 세트를 내주게 되면 4, 5세트를 연달아 따내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경남과기대학교 홈팬들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23대 19 넉점 차로 앞서 있습니다. 현재 서브는 표현우. 이한솔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정수용 블러커 터치아웃. 23대 20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터 정승현의 서브. 신중하게 방향을 골랐고요. 이번엔 누구를 선택했나요? 득점에 성공 김인혁.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경남 과기대학교. 김태환의 서브. 강하게 때렸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살려냈고 이 공을 그대로 공격. 어택커버 박형경. 그리고 왼쪽에서 김인혁의 성공. 25대 20 3세트를 마무리하는 김인혁의 위닝샷.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으로 3세트마저 가져왔습니다. 자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2세트와 3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경남과기대학교가 세트스코어 2대 1로 앞서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4세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경남과기대학교입니다.
자, 2017 대학배 그리고 경남과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3세트는 경남과기대학교가 25대 20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제압을 하면서 세트스코어 2대 1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경기를 치른 양팀의 결과인데요. 득점은 260득점, 물론 세트수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한 세트가 앞서 있었죠. 260득점이지만 공격 성공률 47.81% 대 성균관대학교 47.04%, 큰 차이는 없습니다. 블로킹도 과기대학교 2개, 성균관대학교 1.3개로 과기대학교가 역시 블로킹 라인이 살아있고요. 서브도 1.33개로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리시브는 성균관대학교가 8.18개, 그리고 과기대가 5.92개로 공격,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범실이죠. 8개가 과기대가 더 많으면서 성균관대학교가 뒤져있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오늘 경기의 흐름은 이 흐름이 조금 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기대학교가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보다 범실을 줄였고 공격 성공률이 높게 들어가면서 2세트와 3세트를 따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될 텐데요. 과기대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의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할 거고요. 성균관대학교는 5세트까지 가야만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세트는 25대 22로 성균관대학교의 승리, 2세트는 25대 22로 과기대학교의 승리, 3세트는 25대 20으로 역시 과기대학교가 승리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가 흐르고 있고요. 물론 결과만 봤을 때 석점차 5점차였지만 지금 이 선수, 표현우 선수의 서브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정 자체는 굉장히 치열했던 앞선 세트의 결과였습니다. 자, 4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전 3세트에서 징크스가 깨졌죠. 첫 득점에 성공한 팀이 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3세트에서는 과기대가 첫 득점을 하고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4세트 1대 0으로 앞서가는 성균관대학교. 정승현의 서브. 왼쪽에서 김인혁. 어택커버 됐습니다. 이한솔이 살려냈고요. 이공마저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김준홍. 자,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과기대 볼. 자, 홀딩 반칙을 선언하는데요. 네, 최지우 주심의 판정은 공을 잡아서 공격을 했다라는 판정이죠. 자, 1대 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환 강하게 왼쪽에서 블록킹 됐습니다. 박현경. 자, 김준홍 선수 지금 심판 판정에 뭐 분위기를 휩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잊고 다시 한번 경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거를 간파하고 신선호 감독이 잠깐 빼주고 있습니다. 김준홍 선수를 빼주고요. 양승민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심판 판정 하나하나에 자신의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해야겠죠. 2대1로 앞서가는 과기대학교. 이동 공격. 자, 어려운 자세로 성공했습니다. 김승태. 보통 이런 공격들이 완벽한 자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상대도 당황을 한 거죠. 김승태 선수의 공격 성공. 2대2 동점입니다. 서브는 김승태. 황동선 쪽으로 향했습니다. 왼쪽에서 김인혁 블러커 터치아웃. 3대2 강탄구가 서브 준비합니다. 3대1로 앞서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 클래스업. 정승현 왼쪽을 받고요. 블록킹 성공. 김용근.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선수의 높이. 4대2 두 점차. 서브는 강탄구. 왼쪽을 받고요. 이한솔을 받죠. 그리고 뒤쪽에서 공격. 또다시 블록킹. 김영근. 연속 두 개의 블록킹. 5대1을 만듭니다. 결국 신선호 감독이 3세트도 초반에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탄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김영태 감독인데요.
김용근 선수의 머리를 쓰다 주셔야 되는데 강정구 선수의 머리를 쓰다 주셨습니다. 자, 물론 강탄구 선수의 서브도 좋았지만 이 김용근 선수의 블로킹 두 개가 5대1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4세트 초반 자 이렇게 앞서 나간다면 승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화 감독이 조금 이른 시간에 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2 석점차 강탄구가 계속해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블러커 터치아웃. 오래간만에 양승민의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5대3 흔들렸던 김준홍을 빼주고 양승민을 투입했죠. 5대3 2점차 정수영의 서브. 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트를 보고 살짝 떠오른다는 것이 쭉 뻗어나가면서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6대3 김인혁의 서브 준비합니다. 김인혁의 서브 강하게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세트 됐고 이한솔의 공격. 어택커버 이상욱.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어택커버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합니다. 이번엔 표현우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한솔 공격 성공. 6대4 2점차 자 정승현 선수의 세팅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한솔과 김정윤 지금 벌써 3명의 공격수를 활용을 했어요. 6대4 양승민의 서브 표현우 그대로 넘겼습니다. 박현경 이번엔 오른쪽에서 양승민 공격 성공했습니다. 6대5 1점차 추격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을 대신해서 들어온 이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양승민을 중용하고 있는 신선호 감독입니다. 표현우 자 시간차 공격 어택커버 됐죠. 그대로 넘깁니다. 김태환 박현경 김인혁 그러나 또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공격 성공했습니다. 장수영의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6대6 김영태 감독이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4세트도 또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흐름이네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올 시즌 첫 원정 경기입니다. 개막전 이후 세 번의 홈경기를 내리가지면서 경희대학교의 승리, 홍익대와 인하대학교의 패배를 당하면서 첫 번째 원정 경기를 경남 과기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경남 과기대학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를 홈에서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목포에서 진행을 하고 네 번째 경기도 세 번째 홈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경남 과기대학교 원정 첫 번째 경기 성균관대학교 네 집중해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죠. 6대6 동점 김인영의 스파이크 어택커버 됐습니다. 어떤 선수가 받을까요? 과기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선수들이 뭉치면서 더블 컨택이 지적됐고요. 김용근의 득점 7대6 한 점 앞서갑니다. 서버는 박현경 7대6 한 점차 백어택으로 공격 이어갑니다. 정수용 7대7 동점 서버는 김정윤 낮고 빠르게 뒤쪽에서 이동 공격 다시 한번 과기대 이번에도 뒤쪽에서 역시 어택 커버 받아내지 못했다는 판정. 표현우의 득점 8대7로 앞서갑니다.
김용근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죠. 정승현 뒤에서 날아오릅니다만 이 공을 블로킹으로 강탄구의 득점. 정수용 선수의 백어택. 그러나 강탄구가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9대7 두 점차 김용근. 네트 맞고 떨어졌죠. 정승현 밀어넣기 성공. 김승태 자 김승태 득점으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9대8입니다 이한솔이 서브 준비합니다. 강하게 왼쪽을 받죠. 김태환이었는데요. 어택커버 황동선. 이번엔 밀어넣기 연타로 블러킹 성공. 동점을 만드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 자 4세트도 시속게임으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팀이 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9대9 동점. 서브는 이한솔. 표현우가 받았고요. 왼쪽에서 김태환의 스파이크.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10대9 표현우의 서브. 신중하게 이한솔을 받고요. 이동 공격. 그러나 블로킹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김승태 득점. 10대10 동점을 만듭니다. 정승현이 서브 준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10대10 동점의 상황. 길게 아웃됐다는 판정.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또다시 엇갈렸죠. 그러나 주심은 과기대의 볼로 선언을 했습니다. 김태환 날카로운 서브를 몇 차례 보여줬던 김태환 이번에도 날카롭게 그러나 나갔습니다. 좀 길었죠. 서브 범실을 한 차례씩 주고받은 양팀 11대11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번이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김승태의 서브. 네트를 맞으면서 자 이렇게 서브 범실이 계속될 때는 한 선수가 끊어줄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다른 선수의 범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탄구 선수의 서브 지켜보겠습니다. 12대11 한 점 차로 앞서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입니다. 뚝 떨어졌죠. 왼쪽에서 공격 블러킹 됐고요. 정수용 올려줍니다. 양승민의 이동 공격. 박현경 왼쪽에서 김인혁 들어갔습니다. 13대11 엄지를 척하고 김태환을 쓰다듬어줬던 김용근. 그리고 그의 질서라 엉덩이를 두들겨줬던 김태환. 이런 선수들의 파이팅이 경남 과기대학교 현재 앞서 있는 흐름을 반증하고 있죠. 강탄구의 서브. 낮게 뚝 떨어지네요. 양승민 밀어넣기였죠. 표현우 살리고 박현경이 그대로 넘깁니다. 이상욱 그리고 에이서공 김영근의 블로킹. 자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네 그대로 강탄구 선수의 김용근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14대11에서 타임아웃이 불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선호 감독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14대11 석점차. 지금은 사실 오늘 경기를 좀 봤을 때 주심과 부심의 이런 판정이 좀 엇갈리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4대11 석점차로 앞서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 더 이상은 물러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선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석점 뒤져 있는 현재 흐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끝내야만 하는 경남과기대학교. 적절한 타이밍에 흐름을 끊어줬던 신선호 감독이었습니다. 14대 11 석점차. 강탕구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한솔을 받고요. 오른쪽에서 튀어올랐습니다만 나갔어요. 정수영의 범실. 15대 11 점수차가 벌려지고 있습니다. 넉점차. 서브는 강탄구. 왼쪽 이한솔을 받고요.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러킹 김인혁. 16대 11 5점차. 신선호 감독의 애타는 속을 선수들은 알고 있을까요? 5점 차로 뒤져있는 성균관대학교. 강탄구의 서브 올려줍니다. 그리고 백어택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이한솔. 정승현이 제대로 올려줬고 이 공을 질세라 이한솔이 중앙 파이프 공격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정수용의 서브 16대 12 넉점차. 아웃됐습니다. 힘이 들어갔던 서브 17대 12가 됐습니다. 5점차. 주포 김인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확실하게 흐름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 김인혁의 강한 서브 돌려놓는다는 것이 오른쪽으로 많이 빗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이번 세트에만 서브 범실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민의 서브 또다시 범실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보면요, 한 선수가 범실을 하면 다른 선수가 범실을 하고 그걸 받아서 또 범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를 의식한다는 얘기거든요. 박경경 선수가 끊어질 수 있을지. 18대 13 5점 차. 뚝 떨어지죠. 정승현이 올려주고 왼쪽에서 공격. 황동선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백어택 김인혁. 살짝 빈껴 맞으면서 연타로 들어갔습니다. 19대 13 6점 차. 흐름이 완벽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경경 확실한 반전이 필요한 성균관대학교.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이한솔 블락과 터치아웃. 오래간만에 득점 성공 19대 14. 김정윤의 서브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표현호 쪽으로 향했고요. 그대로 A석공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포터치가 선언이 됐죠. 김영근 선수가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3번이 아니라 4번의 터치를 가져갔었던 경남과기대학교였습니다. 19대 15 넉점차. 이지율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뚝 떨어졌고 박형경 왼쪽으로 김태환의 득점. 확실히 4세트는 김인혁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는 광남과기대학교입니다. 박경경 선수가 이걸 역이용했죠. 김태환과 강탄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표현우 선수의 리시브까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과기대학교가 20대 15 5점 차로 크게 앞서있습니다. 임수혁이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길었죠. 임수혁의 아쉬운 서브. 다시 한번 교체. 김용근이 들어옵니다. 20대 16 넉점차. 점수차가 좁혀질 듯 좁혀질 듯 하면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한솔의 서브 강하게 올려주고요. 김태환의 스파이크 정수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21대 16을 만듭니다. 5점 차로 앞서가는 경남과기대학교입니다. 표현우의 서브
그대로 올려주고요. 이한 손의 득점 성공. 21대 17. 넉점 차. 경기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수는 줄여야 하겠죠. 정승현 황동선을 향했고요. 김민혁 쪽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21대 18 석점차.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김영태 감독이 4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을 신청했습니다. 21대 18 석점차. 김영태 감독이 지금 박형경 선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박형경 선수가 지금 좀 타이팅한 상황에서는 김민혁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도 김승태, 정수용, 김정현 선수 세 명의 선수가 뛰어오르니까 김민혁 선수가 그 사이로 앵글샷을 시도하다가 무리하게 범실을 기록하는 장면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박정경 선수가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탄구나 김용근 혹은 표현호 선수 또 김태환 선수도 있거든요. 석점차로 앞서 있는 경남과기대학교. 자, 선택을 한번 보죠. 역시 김민혁이에요. 여의치 않네요. 그래도 난 김민혁이다. 박형경의 뚝심 있는 플레이. 22대 18. 김민혁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넉점차. 김태환. 자, 전희의 박형경, 김민혁, 강탄구가 있습니다. 높이도 좋아요. 그러나 이 공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센터 한 명이 뒤로 오게 되죠. 후위로 밀리게 되면서 다음 공격권을 가져오게 되면. 22대 19 석점차. 그렇죠. 여기서 흐름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기대학교가 여기서 점수를 따게 되면 전위 쪽에 있던 센터 한 명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이거를 간파했던 신선호 감독 반드시 여기서 서브 득점을 성공해야 합니다. 22대 19 석점차. 황동선, 박형경, 그리고 김민혁 들어갔습니다. 23대 19 넉점차. 자, 이제 승리를 향해 두 점을 남겨놓고 있는 경남과기대학교. 자,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이제 마지막 작전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죠. 넉점차로 뒤져있는 상황.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강탄구의 서브. 이한솔이 받아줬고요. 왼쪽에서 이한솔이 공격합니다. 높게 튀어올랐고 다시 한번 정승현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킬. 정수용 23대 20을 만듭니다. 석점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수용의 서브. 다시 한번 김용근을 투입하면서 높이를 강화하고 있는 경남과기대학교. 실수는 치명적이죠. 23대 20 석점차. 리시브 됐고요. 왼쪽에서 김민혁 이동 공격. 이걸 블록킹으로 막아내네요. 김정윤. 23대 21 두 점차. 바로 이 장면이죠. 김민혁을 노리고 있었어요. 김종현 선수가. 정수용 다시 한번 김민혁을 노립니다. 블럭과 터치아웃. 이번엔 성공.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경남과기대학교. 24대 21.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서브가 김민혁에게 달려있습니다. 24대 21 석점차. 신중하게 강하게 힘이 많이 들어갔죠. 24대 22 두 점차. 자,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뒤집힐지. 서브는 양승민입니다. 24대 22 두 점차. 황동선 마지막 위닝 샷은 블록킹 어택 커버 됐고요. 표현우 블록킹 성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정윤 24대 23 한 점차.
김정윤이 연속 두 개의 블로킹을 성공시키면서 성균관대학교에게 꺼져가던 불빛을 켜고 있습니다. 24대23 한 점 차. 양승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양승민의 표정. 역시 황동선을 봤죠. 위닝샷은 김인혁이 마무리했습니다. 25대23. 4세트를 김인혁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경기 결국 경남과기대학교가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2, 3, 4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멋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4세트 막판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만 역시 김인혁은 김인혁이었습니다. 25대23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3대1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경남과기대학교였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 대학배구 그리고 경남과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1세트는 성균관대학교가 따냈습니다만 2, 3, 4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경남과기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김영태 감독과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였죠 김민혁 선수와 인터뷰를 한번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와 경기였는데요. 지금 인터뷰가 조금 여의치 않으면서 지금 그냥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 선수와 김영태 감독이 지금 고위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됐고요. 오늘 경기 경남과기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